무궁화 품종은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토종 무궁화는 노란 빛깔의 황금이 유일합니다. 원래 멸종위기 수종이었는데 20년에 걸친 복원 노력 끝에 지난해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됐습니다. 요즘 제주 해안가에는 황금이 거친 바닷바람을 이겨내고 꽃망울을 하나둘 터뜨리면서 노란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퉁불퉁 해안 돌틈 사이로 연노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야생 토종 무궁화 황금입니다. 보통 분홍색이나 흰색 꽃이 피는 무궁화와는 달리 노란 꽃이 피어 노랑 무궁화로 불립니다. 1m 안팎까지 자라는 난대성 수종으로 제주도와 완도, 고흥 등 우리나라 남녘 일부 해안에서만 자라는 희귀 수목입니다. 제주도 오고 제주도에 꽃이 너무 종류가 많은 꽃으로 너무 많이 봐서 그게 진짜 좋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름까지 이렇게 꽃을 볼수 있는 게 너무 반가웠고, 그 노란 진짜 동백 같이 생긴 노란 동백인가 했는데 무궁화라고 해서 좀 신기했어요. 황금은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난개발 등으로 자생지인 제주에서도 보기 힘든 멸종 위기의 귀한 식물이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에 걸친 자생지 복원 노력 끝에 지난해 정부 지정 멸종 위기종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번지고 꽃이 이쁘게 피니까 우리가 이게 다니면서도 너무 좋고. 특히 태풍 등으로 꽃나무가 많지 않은 해안가 바위마다 터를 잡고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인기입니다. 노란 무궁화로 불리며 제주가 자생지인 이 황금은 거친 바닷바람과 돌틈 사이에서도 뿌리를 내리며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 해안가에는 다음 달까지 만개하는 황금으로 노란 무궁화 꽃 물결이 일렁일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